코골이가 만병의 근원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코골이를 방치하면 생명까지도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상태가 됩니다. 코골이 발생 원인부터 해결법, 여기에 특별한 예방법까지 내 몸을 생각한다면 꼭 알아둬야 할 건강한 수면 비법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어느 날부터 시작된 극심한 코골이 때문에 고민이라고 하는 20대 최수영 씨. 최근에는 잠을 청하지 못할 정도로 증세가 심해졌다고 하는데요. 한 2년 전쯤부터 30kg 정도가 이제 살이 찌면서 코골이가 많이 심해졌습니다. 네, 이거는 제가 직접 코골이를 제 코골이를 좀 녹음을 한 건데. 코골이를 방치할 경우 합병증을 유발하기 쉽상. 그렇다면 증상 발생 시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요?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소리를 한번 들어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잠자는 습관은 좀 어때요? 저는 이게 숨이 좀 안 쉬어지다 보니까 몸을 좀 뒤척이는 정도가 좀 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숨소리에 따라 나타나는 증상은 천차만별인데요. 하면서 이렇게 잘 느껴보면 코가 이렇게 떨리는 느낌이 있을 거예요. 그건 코골이에요. 하는 목에서 나는 소리, 목이 막힌 소리. 이건 목골이라고 하거든요. 이거는 무호흡과 목골이의 중간. 하다가 할 때 혀가 넘어가서 완전히 숨이 안 쉬어지잖아요. 수면 중 숨을 쉬는데 불편함을 느꼈다는 수영 씨는 과연 어떤 단계일까요? 심한 코골이와 호흡 곤란 상황이죠. 누워서 잠에 들면 자연스럽게 근육은 이완되는데요. 이때 혀뿌리와 연구개가 아래로 향하면서 숨길을 막으면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증을 유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수면을 충분히 취했다고 생각을 하는데도 다음날 아침이 되면은 조금 피곤해서 이게 비몽사몽하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좀 기억력이나 이런 부분도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곳에서는 번거로움이 많은 양압기 대신 자연적으로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는 남다른 비법을 개발했다고 하는데요. 바로 요거예요. 구강형 기도 확장기. 먼저 위에다가 이렇게 딱 껴요. 그 다음에 아래에다가 딱 껴요. 그리고 입을 다물면 턱이 이렇게 위치가 되죠. 남녀노소 누구나 간편하게 착용할 수 있는 구강형 기도 확장기. 코골이 증상 완화에 대한 탁월한 효능까지 입증받았는데요. 구강형 기도 확장기의 장점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나한테 맞추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강의 어떤 문제 이런 것들을 다 파악해서 최적화된 상태의 효과를 볼 수 있고 가장 편하게 쓸 수 있게끔 맞춤 제작을 한다는 큰 장점이 있겠습니다. 이곳에서는 코골이를 비롯해 숙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연구가 진행 중인데요. 최근 개발한 기기 역시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소료혈을 자극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콧물, 코막힘, 재채기 증상들을 완화하고 개선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어떤 베개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수면의 질도 달라지기 마련. 지나치게 높거나 낮은 베개는 수면을 방해하는 만큼 피하는 것이 좋겠죠. 좀 더 쉽고 빠르게 제작해서 좀 더 많은 분들이 편안하고 건강한 숙면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저희 목표이자 바람입니다. 코골이 증상 발생 시 민간요법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전문가와 상담 후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